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취임 이후 첫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철저한 방역과 주정부 공무원들의 윤리 교육 강화, 코로나 사태 속 투명한 운영 보고를 약속했습니다. 제이유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어제 뉴욕의 첫 여성 주지사로서 취임 선서를 마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첫 번째 발표에서 코로나19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내 모든 교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 보건당국에 교내 전원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릴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교내 백신 접종을 전면 의무화할 권한은 없지만 지역 교구와 협력해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유색인종과 빈곤계층 아이들이 많은 대면 수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270억 달러의 렌트 지원금을 서둘러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인력을 늘려 지급 절차를 가속화하겠다며 자격이 되는 지원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은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임한 쿠오모 주지사 정부에서 드러난 직장 내 윤리 문제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윤리 교육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컬 부지사는 쿠오모 주지사 정부에서 약 12,000명의 코로나19 사망자를 축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의 사망자는 55,395명이었는데 43,415명이라고 보고했던 쿠오모 정부에서는 병원, 요양원 등만 집계해 집에서 사망한 사람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쿠오모 주지사는 요양원의 사망자를 50% 가까이 축소 보고한 혐의를 입고 있습니다. 호컬 부지사는 CDC의 통계와 일치하는 투명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